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밤낮으로 예수님 피로 물들어야 되고, 삶 가운데 짓는 죄를 우리가 죄없다 얘기할 게 아니라, 처음 주님 만날 때 앞으로 지을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난 회개할 것도 없고, 난 죄인이 아니라고 고백할 게 아니라, 난 죄없다고 고백할 게 아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무너질 때, 그걸 가지고 밤낮 참수하는 사단에게 종노릇 할게 아니라, 우리는 죄에 무너질 때삶 가운데요,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바로 지금이죠. 지금 회개하고 씻어야 됩니다. 고로 있잖아요. 주님 만날 때까지의 죄와 원죄가 주님 처음 만날 때다 해결됐고, 앞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범하는 죄는 어떻게 하라고요? 죄 없다라고 고백할 게 아니라, 지금 죄 범한 지금 있잖아요. 지금 주님 피를 붙들고 깨끗이 회개함으로 예수님 피로 물든 삶을 사는 게 믿는 것입니다.